하나만 그냥 하나만 더 까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만 더 까자. 하나 더 까 그냥. 인생 뭐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까. 하나만 까자. 하나만. 그래서 두 개 사온 거야. 그래서. 하나 다시 깔게요, 친구들. 자, 여기에도 역시 이게 들어있고. 단속이라 살살 까야 된다고? 야, 그냥 깨면 되는 거야? 그냥 깨요? 그냥 깹니까? 그냥 살살? 어떻게 까? 그냥 살살 껍질을 제발 어떻게 베라, 어떻게? 툭툭 해서? 됐다. 오! 야, 여러분들 이것도 드시는 분들 툭 까래요. 네. 아, 툭 하고 까는 거구나. 그지?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집어넣으면은 아파, 이래저래. 툭 하고 까야지. 여기다로, 툭 하고 까야 돼. 야, 이거 근데 까기 힘드네요, 은근히. 생각보다. 까기가 여러분들 진짜 이거 고난이도네. 살살 까야 돼. 야, 이거 어느 천년에 먹냐 진짜 이러다가. 이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흐물흐물 되는데. 와, 진짜 이거 나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못 처먹었다 이거. 됐어야 된 거 같은데? 야, 됐어. 왕건이 하나 들어갔어, 뭔가. 요거 지금 남은 거는 이제 흰자인데, 아유, 시간 관계상 이건 버려. 시간 관계상. 그치, 인생 뭐 못하면 그냥 가라는 거야. 자, 이제 한번, 이제 여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한번 이제 한번 터트려 볼까요, 한번? 한번 나도 이제 그 블로그 마냥 한번 터트려 보자고. 자, 이렇게 블로그 마냥. 이렇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나오네. 친구들아, 이렇게. 느낌 있네. 느낌이 있어.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 소스를 이제 다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 뭐죠, 이름이? 빠다 간장 소스? 빠다 간장 소스를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소스 넣게. 자. 알았어, 고맙다. 자,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여기다가 슉슉슉 이렇게. 냄새가 좀 작았네요. 냄새가 조금 생각보다 고소한 느낌보다는 달달한 팬케이크 냄새 나는데. 자, 이거 부족할 것 같지 않냐?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네, 하나만. 이게 왠지 부족할 것 같아서 저 까따삐아가 이게 딱 보니까, 정량 보니까 약간 부족해요. 예, 부족합니다. 예. 오이에 밥에 껍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구락하지 말고. 네 자지나 닦어. 이제 다지에 뺏긴 새끼야. 어그로꼬지 말고. 에휴, 얼굴 찐빵같이 생긴 새끼. 이 후쿠오카 햄버거 같은 새끼야. 아우, 이게 안 까지네. 이 와중에. 저 새끼 때문에 그런가. 재수가 털려서. 야, 그냥 가위 주술게. 가위 지금 이 밑에 주술기 귀찮아가지고 이 지랄했거든. 아, 여러분들 이거 오늘 여러분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이거 뭐 이상한 도전 방송이 아니고 신메뉴 체험 방송입니다. 자, 원래 벗기는 거 잘하거든요, 아앙님. 벗기는데 선수지. 미끄덩하게. 자, 여기다 이제 두 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계란도 1.5개를 넣었고 밥량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소스를 두 개를 넣었는데 요거를 한번 이제 쉐킷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 요거를 이제 비벼야겠죠. 와, 오, 야, 이거 계란 노른자가 일단은 요렇게 느낌 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대강 좀 설렁설렁 한번 비빌게요. 네, 설렁설렁. 간타피아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서 진짜 살찐성인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팬클럽하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게 뭐라고 하지만 전 여러분들 이게 직업입니다. 예, 살찐성인하는 깐딸 위해서 추천하고. 와, 댓글 봐. 와,
맛있겠는데? 생각보다? 우와. 오. 근데 약간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먹어볼 거예요. 예. 자, 이제 대충 이제 비볐거든요? 좀, 비주얼은 진짜 잣같이 생겼네요. 근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노른자 때문에. 자. 이 와중에 토사물 어떤 새끼냐? 안 닥치냐? 자, 이제 먹어볼게요, 제가. 일단은 버터 맛이 되게 진한데 이게 뭔 맛이지? 조금만 더 섞어 봅니다. 예, 이게 맛있다고 지금 과찬을 했는데 자, 이렇게 좀 큼직하게 먹어볼게요. 네. 자, 한 번만 다시 먹어볼게요, 친구들. 요거는 단속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할 것 같아. 진짜! 와, 나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적당히 굳어있는 반숙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약간 그 흐물흐물거리는 반숙은 싫어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일본 그런 덮밥 종류에서 규동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딱 까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것 같고 생각보다 버터 맛이 인스턴트 느낌이 너무 많이 나. 카라멜 팝콘 느낌 나. 밥하고 카라멜 팝콘하고 뭔가 그런 리글리글 되는 계란하고 같이 좋아해 먹는 느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달짝지근하고 무언가 반숙을 완전 사랑하고 니글거리는 거 좋아하고 카라멜 빠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별로예요. 예, 저한테는 그리고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유치원생들이나 그런 애들 밥안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은 김치 안 먹고 이런 아이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싫어요. 나안 먹을래, 나안 먹을래. 나 사실 성인한 시부라 보람이 없다, 보람이. 이거 나 먹을래. 오, 느글느글거려. 요거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반숙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호불호 많이 갈릴 그런 음식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추천은 안 하고, 제가 원래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라면에다가 여기다 넣으려고 했거든요. 라면에다 넣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달달하니까 백종원 스타일로 달달하게 라면하고 가미해서 드시면은 볶음면 종류나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닥치고 이제 치킨이나 먹을게 친구들아. 막 니글니글. 니글니글 댄스 중에 하는데? 일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 딴따님 니글니글 댄스요? 못해요, 댄스는. 오랜만에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새벽 1시경에 먹방을 하니까, 와, 그냥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친구들도 반갑고, 예전에 그냥 잡생각도 나고 그러네. 야, 이 조떡은 친구들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먹어본 사람은 알아. 아, 이 와중에 계란을 두개 넣어서 그렇다고? 그런가? 아, 한번 다시 먹어볼까요? 덜 비벼진데. 너나 먹어, 씨부라 새끼야. 카메라 팝콘 같은 새끼, 이 새끼, 카메라인가, 카메라인가, 개새끼야. 너나 먹어, 너나. 정신 나간 새끼구만, 저거. 너나 먹어, 임마, 너나. 똑같아. 그 맛이, 그 맛이야.
나는 버터 그 간장인가 뭐식인가 식용유 뿌린 건가 뭔가 그 참기름인가 그게 존나 이상해. 뭔가 되게 인위적이야.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아니 진짜 이상해요. 드셔보신 분들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입맛은 별론데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리아 중에 종떡이랑 떡 치고 싶다. 아유 씨부랄 야만인 새끼 그냥 입만 열면 딸딸이 얘기야. 개새끼가 그냥 짐승 같은 놈. 잘할 씨부랄로마. 이게 좀 여러분들 얘기대로 좀 말라 삐뚤어졌네요. 네, 계속 먹겠습니다. 네, 한정식님 한개로 팬클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물을 안 넣어가지고 약간 좀 오차를 범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 조스트커피는 술안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술안주로. 치밥하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오늘 가격은 이게 19,000원이고요. 나머지는 한 10,000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7,000원, 10,000원? 그 정도? 오늘 다 GS 산 거야. 이건 GS에서밖에 안 팔아요. 일본 갔다 왔어, 친구들아. 일본에서 휴가 갔다 왔어.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고, 좀, 간만에 좀 휴식기 좀 가진 거지. 요즘에는 두 마리 치킨이 많으니까, 이런 거 많지. 꼰대 이거 일본 가서 샀나요? 하시는데 짝퉁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일본 갔다 온티좀 내려고 꼰대 입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 후쿠오카 간 사람 꼰대 매장 가더라고. 나는 가긴 가는데 안 샀어. 네. 근데 뭔가 니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입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 매국노라니, 씨발로만, 난 짝퉁이라니까, 이 개새끼야. 짝퉁이라고,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야, 코리아. 짝퉁이다, 이놈 새끼야. 너무 비싸더라. 일단은, 일본 매장이, 그 꼰대 매장을 직접 가봤는데, 존나 짜고. 무슨, 진짜 그, 막, 구멍가게 있잖아. 흔히 말하는 담배 같은 거, 이렇게 써있는 구멍가게 같이 생겨가지고, 매장 한가운데, 티셔츠가 종종 거의 없어. 그래서 일단은 볼게 없었고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야. 아, 이 이티 하나면 테미넴에서 시브란 7벌인데. 접었지. 초콜릿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로이스 초콜릿? 뭐전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아우! 아, 무의식적으로 밥이라서 들어갔네. 미안합니다. 들어온 장면. 네. 아, 나도 모르게 밥도 먹고 앉아 있었네. 네. 아니, 무의식적으로 먹은 거야. 미안합니다, 친구들. 아, 비린 거보다 너무 그 인스턴트 무슨 바다 맛 나. 카라멜 팝콘 느낌 나서 밥하고 뭔가 안 어울려. 아니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맛이 없어. 토사물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고. 아 맞다! 나 감동란 있었지? 아하! 야 이거 먹자. 요걸 여기다 넣어서 먹으려고. 아 감동란으로 정화시키면 되겠구만. 와 맞아 나 감동란 있었어. 이렇게 감동란인데 한입 비워 먹어볼게요. 이렇게. 맛있다. 여기 감동란을 여기다가 이제 두루 쳐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양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려고 여러분들 산 거거든요, 이게. 일부러 쪼톱 달라고 하지 마, 형. 가져와, 씨부랄 새끼야. 네가 와서 씨부랄 방송해라. 형 아까 힘든 거안 보이냐, 이 개새끼야. 너 씨부랄 형 기억하라고. 개새끼야, 형이 오랜만에 이렇게 씨부랄로만 시끌벅적하게 방송 결승 응원할 새끼 씨부랄로만 인사 깠다, 형. 일본에도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고 개새끼가 깔 생각만 해, 씨부랄놈이. 어떻게 하면 깔라고? 아이, 새끼도 그냥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잡아봐라. 1 더하기는 2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아프리카가 뭐 마리텔이 아니지만, 새끼 진짜. 가져오고. 이 와중에 막한 잔이 하시는데, 이거만 마저 먹고 한잔 할게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 좀 먹고. 형님이 일본 갈때 여자도 같이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내가 좀 소개 좀 시켜줘, 임마. 공항에서 씨부랄 나 빼고 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막 그날 뭐 이상하게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커플 사진 찍고 막 커플 셀카 신고 치랄들 났어, 진짜. 아유, 진짜 좀 데리고 와라, 좀 괌이라도 떠나게. 아, 진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이제 주말치기로 해서 커플들이 가기 좋더라. 요즘에 막저 진에어로 갔거든요. 겁나 싸요. 비행기 표값이 싸서 특가로 많이 나오더라고. 2박 3일만 가도 이제 여자친구랑 후쿠오카 타워 보고, 모모치 해변 보고, 그다음에 자전거 한번 타고 오고, 쇼핑 한번 드럭스토어 한번 갔다 오고 하면 딱 되겠더라고.